한 남성이 장학 지원 사이트를 설립해 산골의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 뒤에는 그의 사악한 욕망과 수많은 여자아이들의 비참한 경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바이서 장학 사이트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며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추 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이 후원하던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중국 광시성 바이서시 출신으로 추 씨가 장학 지원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황을 물었고 학생의 대답도 매우 예의 바르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추 씨가 돈이 충분한지 물으며 사이트 책임자를 통해 추가로 송금하겠다고 제안하자 이 학생은 그를 놀라게 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돈을 보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추 씨는 이 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의 계속된 질문에 학생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이트 책임자는 기부금을 받은 후 일부를 먼저 챙기고 남은 돈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이 이어서 말한 내용은 추 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은 돈마저도 학생들은 사이트 책임자나 일부 후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추 씨는 급히 인터넷으로 해당 장학 사이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이름은 바이서 장학 사이트였고 책임자는 왕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제는 바이서시 룽린현 출신으로 이전에는 현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2006년 왕제는 학교를 그만두고 바이서 장학 사이트를 설립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기부를 받아 현재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제와 그의 사이트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2015년까지 9년 동안 바이서 장학 사이트는 총 727만 위안, 약 14억 원의 장학 기금을 모금했고 약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왕제의 선행 덕분에 언론은 그를 산골의 천사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원래 산동성에 살고 있던 추 씨는 바이서 장학 사이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는 왕제에게 연락해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개인 사이트이며 공동 계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부금은 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그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추 씨는 왕제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왕제도 여러 차례 기부금은 한 푼도 빠짐없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자신이 돈을 빼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학생과 대화를 마친 후추 씨는 바이서 장학 사이트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이트를 열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후원을 받던 학생들이 모두 여자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여아반이라는 별도의 클래스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들을 보며 추 씨의 머릿속엔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왕제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닐까? 이 거대한 선행 뒤에는 도대체 어떤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추 씨는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가짜 신분으로 장학 사이트의 후원 그룹에 잠입했고, 몇몇 후원자들의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추 씨가 간접적으로 질문하자 일부 사업가들은 후원을 명목으로 장학 사이트를 통해 여학생들과 접촉한 후 그녀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대화들은 모두 추 씨가 캡처해 저장해 두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추 씨는 새로운 후원자로 위장해 왕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서비스를 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곧 왕제가 이에 응했고, 대화 중에 왕제는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다며 추 씨에게 바이서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추 씨는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고 했으나 왕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왕제는 추 씨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면서도 직접 만나러 오지 않자 의심을 품고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추 씨는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캡처 자료와 함께 신고 문자를 작성해 중국 광시 TV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TV 방송국은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바이서 장학 사이트는 설립된 지 오래되었고 영향력도 컸지만 이 사이트는 한 번도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이런 개인 사이트는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어 방송국의 담당자 천실성은 대기업 사장으로 위장해 왕재에게 연락했고 동료들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왕재는 그들을 열정적으로 맞이하며 자신의 겉으로 보이는 장악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천수성은 장악 활동마저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왕재와 함께 시골에 있는 빈곤 학생들을 직접 찾아갔을 때 왕재가 빈곤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그는 우선 아무렇게나 허름한 집을 하나 골랐고 몇몇 학생들을 불러와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2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빈곤 학생의 기본 정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급한 인증 절차는 왕재의 장악 사이트가 사실은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속여 빼앗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후 왕재는 모두를 식당으로 초대해 식사를 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그는 드디어 장악 사이트 뒤에 숨겨진 진짜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재에 따르면 그는 모든 후원금에서 10%에서 20%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간다고 했습니다. 후원금이 자신에게 직접 송금되든 학생에게 바로 전달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왕재는 자신이 얼마를 가져가든 학생들이 불평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집안이 매우 가난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데 간절하기 때문에 그에게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항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가 끝날 무렵, 왕재는 천수성에게 자신의 마지막 사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부금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장학금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여학생들을 협박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후원자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왕재가 장학 사이트를 위장해 특수 성 서비스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왕재는 휴대전화를 꺼내 천수성에게 자신과 여학생들의 음란 영상을 여러 개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은 대부분 11살에서 12살 정도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재에게 성적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왕재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영상 속에서 절망하며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본 천수성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왕재의 극진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서둘러 이 역겨운 술자리를 끝냈습니다. 다음 날, 천수성은 마을로 가서 영상에 등장했던 몇몇 여학생들을 인터뷰했고 왕재의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메이지의 증언에 따르면 7년 전, 그녀가 막 12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왕재가 그녀에게 군으로 가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군에 도착한 후 왕재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곧바로 그녀를 근처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후 왕재는 여러 차례 장학금과 몰래 찍은 영상을 이용해 메이츠에게 협조를 강요하며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이츠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녀는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고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렸던 그녀는 여관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메이츠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었고 중퇴 후에는 더 이상 장학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왕재가 준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연애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기자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한 이유는 단지 왕재를 미워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증오 외에도 최근에 왕재가 자신의 여동생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前段时间，大海颖就是还打我妹的主意嘛，想杀了，很想杀了，真的。메이지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왕재에 의해 후원자들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나这边给我看了之后，说是这个白衣服的叔叔，如果我放假的时候去陪他这种的话，他会给我每年3万块钱。이전에 나눈 대화에서 왕재는 자신과 후원자들 간의 거래에 대해
더욱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천수성과 일행은 방송국으로 돌아가 즉시 뉴스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8월 13일 저녁 8시 광시 TV에서 바이서 장학 사이트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8분 왕재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왕재의 악행은 그가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그 당시에도 자주 여자아이들을 괴롭혔고 피해자들은 모두 11살에서 12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왕재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2016년 10월 13일 광시 바이서시 룽린갑족 자치현 인민법원은 공개재판을 통해 왕재에게 사기죄와 강간죄로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전에 겪은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생활 역시 불안정해졌습니다. 법정에서 당국은 고발자들의 신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고 왕재는 자신을 고발한 몇몇 사람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왕재가 출소한 후 자신들에게 보복할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왕재가 체포된 후 장학 사이트의 자금이 동결되었고 당시 계약까지는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추 씨와 기자들은 급히 여러 지역 부처를 찾아가 협의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각 부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했습니다. 결국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추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 역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에 추 씨는 억울함과 마음 아픔을 느꼈습니다. 수차례 고민한 끝에 추 씨는 산동 고향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광시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힘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대중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이 사이트가 9년 동안이나 존재해왔는데 관련 부처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기자들은 관련 부처가 왕재를 여러 차례 인터넷 보안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지역 정부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감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룽링현 민정국의 민간조직관리부와 교육국 사무실은 해당 사이트가 개인 명의로 설립되었고 공익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답변이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언론은 중국 재판 문서 사이트에서 왕재가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3개월 감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다시 한번 대중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와 변호사들은 이것이 법적 규정을 따른 것이며 감형된 기간도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재가 진정으로 변화하여 출소 후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법원이 왕재에게 내린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